느헤미야 다녔는데 네. 뭐가 좋았는지 소감 좀 얘기해줘요. 아, 저는 우선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바르게 알고 또 믿은 것들을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물론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완벽히 해내기도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런 삶을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다만 혼자서는 배움의 양이나 질에 한계가 있고,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. 저는 느헤미야 신학 연구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이 도움 받았었는데, 엄두도 못했던 히브리어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책으로 다 흡수하지 못했던 지식들을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. 특히나 정말 배움을 얻고 싶어서 오셨던 학우분들과의 대화나 수업 중 수업 이후의 토론 시간이 고민한 것들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영향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혹시 지금 연구과정을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짧게 추천의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아, 저는 이 좋은 거를 저만 누릴 수 없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서 또 입문과정이나 심화과정도 추천을 했는데요. 온라인으로 단순히 듣는 과정과는 또 다르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시간과 또 물질을 떼서 나누는 분위기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. 교수님들과도 그렇고 학우분들과 싸울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추천합니다.